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성공과 재물,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주가 운이 들어올 때 재물과 큰 성공을 거둔다.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조건을 갖춘 사주들이 그런가? 첫 번째는 사업에서 크게 성공하거나 운이 들어올 때 크게 성공하려면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조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후. 균형이 있어야지 한다는 거겠죠. 균형이 없으면 용신이 들어와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통근이 되어 있어야 한다. 통근. 뭐가? 일간이 통근되어 있어야 한다. 일간이 통근되어 있다는 것은 일간이 뿌리가 있다는 거죠. 지지에 힘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 강하다. 돈과 명예를 당기는 힘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은 반드시 통근이 되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뭐냐? 신강 사주일 때 좋다. 왜 신강 사주가 좋냐? 신약사주는 그러면 왜 약한가? 신약사주는 신강사주는 인성과 비견비겁이 강합니다. 그래서 신강사주가 됐습니다. 자기가 힘이 세다는 거죠. 힘이 세니까 돈을 취하는 거나 명예를 취하는 힘이 이미 자기가 튼튼한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취하는 힘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사주는 뭐냐? 허해요, 약해요. 주변을 둘러봐도 자기가 좋은 조건에서 혹은 주변의 좋은 인복 속에서 자라지를 못했다. 이 말은 다시 하기면 사주 구성에서 신약사주는 자기 홀로 맨 땅에 헤딩하고 나가야 하는데 재물을 취하는 것보다 재물을 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강해져야 한다. 이 말은 인상과 비겁이 먼저 들어와서 자기를 키워줘야만이 자기가 재성, 재물을 취하고 관성, 명예를 취한다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약사주들은 재물을 취해 들어와도 재물이 들어도 왜 약하냐? 재물을 취하는 집중력과 끈기가 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사주들 좀 그런 부분에서 약하다. 그러니까 신약사주는 참모형 회사에서 소속되거나 공무원에서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네 개의 유형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냐? 자, 사주에서 예를 들면 태어난 씨가 갑입니다. 일간이 갑입니다. 태어난 씨의 비견을 갖고 있습니다. 비견. 자, 이렇게 비견을 갖고 있는데 하나만 밑에 한번 지지를 한번 써보자. 이게 갑진이다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갑술로 써보겠습니다. 갑술. 승진, 그 다음에 동업 문제. 참 중요하죠. 동업 문제. 그 다음에 가게를 창업할 때. 내가 일간을 갑목을 갖고 있는데 천간에 이렇게 비견이나 비겁이 있는 경우를 우리는 경쟁자라고 합니다. 경쟁자. 내가 갑목에 어떤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치킨집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갑술 있으면 바로 나와 똑같은 동종업종 치킨집이 있습니다. 반드시 경쟁을 붙는다는 것이죠.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어느 자리에서 시, 직장 자리와 사업장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 늘 승진할 때 경쟁자가 옆에 있고, 학원업을 하면 옆에 학원업이 있고, 음식점을 하면 음식점이 있죠. 동업을 하는 같은 동종업종이 옆에 나란히 있어서 뭘 재물을 쪼개먹는다 이걸 얘기해요. 재성을 쪼개먹는다는 거죠. 함께 나눠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독점이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약하고 불리하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동업을 할 때 이렇게 있을 때 과연 그는 누가 이익이냐, 이 사주가 동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유형이다면 동업을 하는데 과연 깨지냐 질문이 들겠죠. 제가 동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만 보고도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동업해도 될 겁니까? 아,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보죠. 이게 과연 동업하면 괜찮냐? 아니면 동업을 했을 때 깨지느냐? 갑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월에 태어났습니다. 진월. 갑목이 진월을 무진장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은 흙입니까? 뿌리를 내리기 좋죠, 여기에요. 정말 좋은 토양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갑목은 뭐냐? 힘이 세다는 거지, 그죠? 자기가 잘하는데 뿌리 깊은 나무가 되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되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상충을 때려도 괜찮다. 조금. 조금의 어떤 그 흔들림은 있겠지만, 조금의 상처는 있지만, 이 갑목은 바람에 의해나 실현에 의해서 뽑히지도 않는다. 그런데 옆에 있는 갑목은 진술 상충하게 되면 뿌리가 뽑힌다 이걸 이야기했겠죠. 왜? 갑이 술에 있다는 것은, 갑이 술에 있다는 것은 뭐냐? 힘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했죠. 이렇게 되어있다면 술은 예를 들면 산성화되어 있다. 얘는 알칼성이다. 얘는 산성화되었기 때문에 이 갑목이 이미 좋은 양분을 빨아먹기는 힘들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다면 만약에 되면 승진을 한다면 내가 먼저 승진이 되겠죠. 동업을 한다 해도 나는 결코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손해 안 봅니다. 창업을 해도 뭐냐? 경쟁자가 있어 자기 소신껏 치고 나간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애인 문제든 모든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사주에서 만약에 애인이 있을 때 아니면 여자가 있을 때 여자로 인해서 자기가 힘드니까 상대방이 힘드니까 물어본다면 당연히 이런 경우는 이 갑목 자체 있는 이 갑목은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뭐냐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길로 가기 때문에 큰 고통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갑진이 있는데 갑진. 자, 갑인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갑인이 있는데 갑신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비견을 갖고 있습니다. 비견. 갑목이 비견을 갖고 태어난 달에 갑신월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누가 이 갑목이 예를 들면 여기에 이런 경우에 손해를 보느냐 아픔을 겪냐 금방 이제는 답이 나오죠. 이 갑목은 이 갑목 신월에 있기 때문에 극을 받는다는 거죠. 얘가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갑은 여기에 통근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신상충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얘는 어쨌든 서로가 상처를 내면서 치고받고 하는데 치고받고 하는데 누가 깨지느냐 누가 고통을 받느냐 이 갑목이 고통받냐 이 갑목이 고통받냐 태어난 날의 갑목이 결국은 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받는다는 거지. 왜? 바로 밑에 깔고 있는 자리에서 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극을 받으니까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이때는 갑목은 바위 위에 있는 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라다만 나무고 이 갑목은 큰 나무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경우를 다시 물어본다면 이런 경우도 승진이 제가 예를 들면 위에 앞에 기수가 있는데 앞에 기수를 물리치고 당신이 먼저 승진이 될 수 있는 유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갑목이 통근을 해줘야 한다. 통근을 했을 때 조후가 이루어지고 신강사주인 경우 뭐냐 재물을 취한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한번 참고해봐라. 그런데 하나를 다시 한번 봐보자. 이번에는 을목을 갖고 한번 해보자. 을목과 자 을묘를 갖고 태어나다 자 갑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갑신인데 을묘다.
일간 갑목을 갖고 태어났다, 을목을 갖고 태어났다. 자, 갑목은 우리가 싹으로 봅니다. 싹, 어린 싹으로 본다는 것이죠. 어린 싹인데 과연 을묘인데도 어린 싹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얘가 갑목은 큰 나무라 했는데 갑신이 있다면 얘는 얘가 남산에 저 소나무쯤은 큰 소나무일까?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갑신, 얘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바위 위에 있는 나무, 바위에 있는 나무니까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 정도는 화초가 아니라 과실나무에 해당이 되겠죠. 과실. 과실이니까 배나무든지 사과나무든지 어느 정도 크게 힘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런 경우가 얘가 갑목 자체가 승진이나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동업을 하거나 어떤 창업을 하거나 할 때 얘는 말려들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기 페이스로 간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통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뿌리가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게 일간이, 일간은 어쨌든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일간은요. 일간이 뿌리가 있어야 내가 그 기반에서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데 그 뿌리가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야기한 것은 상충을 이야기합니다. 상충을 하면서도 이거 상충은 분명히 아픔과 상처를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그래도 이 갑목이 얘한테 밀리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형제지간에도 재산 싸움이 일어나면 이 갑목은 절대 내가 너를 도와줄지언정 뺏기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니까 을목 자체가 당연히 이 갑목보다 큰 나무가 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얘는 오히려 자라다만 나무고 얘는 오히려 쭉쭉 자라는 나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동생이 형 역할을 한다 이걸 이야기해요. 얘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형이겠죠. 그래 이 을목 자체가 오히려 중심 역할을 한다 이걸 이야기해주는 것이죠. 형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이런 경우는 을묘월의 갑신이다 그랬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도 당연히 을묘가 먼저 밑에 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을묘가 있으니까 이때는 먼저 이 을목 자체가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이미 성장이 됐고 얘는 조금 자라다 마는 경우죠. 이렇게 있는 경우 얘는 뭐냐 동업을 하면 안 됩니다. 얘한테 늘 밀린다는 거죠. 얘가 늘 고통의 세력으로서 얘를 괴롭힌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을목에 휘감고 들어오고 을목에 의해서 갑목이 오히려 더 자라겠다. 오히려 을목 자체는 큰 나무에 해당이 된 을묘는 얘는 갑목은 작은 나무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늘져 있다. 이 형에게 그늘져 있다. 영원한 2등이다 이렇게 보겠죠. 장사 사업에도 힘들 수 있겠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렇게 들어올 때 만약에 가게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심사숙고하라 이걸 이야기죠. 당연히 태어난 이것도 봐줘야겠죠. 시에 대한 것을. 이런 경우는 병자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얼마든지 창업을 이야기하겠죠. 마음껏 해봐라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주에서 통근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사업을 하게 될 때 처음에는 잘 나가나 괜찮으나 마지막에는 무너지기가 쉽다. 왜? 지구력이 떨어지니까. 끈기가 약하니까. 내 의지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밀린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강사주, 통근을 갖고 있으면 뭔가 내가 힘들어도 기반이 있다. 뭔가 든든하기 때문에 시름과 고통에서 똥꼬집으로 치고 나가는 그 힘이 있고 결국은 성공을 건다. 다시 이야기하면 원점에서 돌아와서 이야기하면 큰 재물을 거두고 성공을 거둔 사람은 반드시 일간이 통근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조부균형이 있어야 한다. 신강사주이다. 이러면서 사주의 흐름을 놓고 아, 이 사주는 그릇이 크다.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아, 여기는 중급이다. 여기는 하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갑니다. 참 오묘합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일간은 뿌리가 있어야 한다. 통근해야 한다. 이걸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은 차이가 이렇게 난다. 정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나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